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교회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렘넌트 세우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복음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의 약속 붙잡고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에 주역되게 하시며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제자 남기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직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영권을 허락해 주시며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현장 살리게 하옵시고 오직 복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목사님과 교회와 후대들의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 되게 하시며 후대들이 이 발판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절대 제자로
각자 있는 현장에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 주역되게 하옵소서.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제자와의 만남 허락해 주시고 렘넌트 세우게 하시며 차세대 선교사님들과 다민족과 TCK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과 묵상운동 이사에게 우리 교회가 주역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생명생교회, 창령 함께하는 교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전세계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복음 멜리트의 기초를 다지고 복음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며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아렘 어린이집과 하나 서밋스쿨, 지혜스쿨에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가 렘넌트들과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사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 앞에서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지 복음에 유익한 선택, 전도 선교에 유익한 선택을 하게 하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통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후대가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며 함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가치 있는 사역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전도자의 길 가게 하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 같은 일 앞에 서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수없이 주셨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의 말씀, 그 눈으로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갱신하게 하시고 복음이 왜곡되고 희석되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2025년을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전세계 흩어져 있는 다락방 가족과 렘넌트들을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살리고 치유하며 제자 세우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말씀 받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추지 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서러지리라. 할렐루야.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렇지 세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사실 선명합니다.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정치, 경제, 국방이 얽혀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분란이 있고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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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축약해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진리 싸움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깨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싸움, 진리 싸움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란 훤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얇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두껍고 사람의 말에는 귀가 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근신하게 되고요. 그 결과 말씀이 내게 막히게 되고요.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 7명 가운데 모세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다윗과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구약시대 여러 예언자, 여러 선지자도 있었지만 렘넌트 7명은 당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입니다. 제가 해외 전도 집회를 처음 갔을 때가 2012년도 대만 전도 집회 때 처음 갔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렘넌트 한 명, 그때 조성욱 렘넌트가 제 방을 같이 썼거든요. 성욱이가 왼쪽 침대에 자고 제가 오른쪽 침대, 그리고 유리벽으로 된 이제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내다 보이고 했었죠. 그리고 정면에는 커다란 TV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자는데
냄새가 세상에서 맡아보지 보지 못했던 냄새.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뇌는 기억해요. 제 코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 뇌는 그 냄새를 기억해요. 정말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어요. 그 냄새 때문에 눈을 떴는데 이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제 벌거벗고 우리 땅구멍은 없이 그냥 맨들맨들한 맨살에 뭔가 촉촉하고 이게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찐득찐득한 게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TV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손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막 저를 막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요 어디 두고 보자 꼭 이런 눈빛이란 거.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러다가 잠을 깼어요. 제가 지금 뭐 꿈 이야기를 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참 약해서 시달렸거나 또 환경이 바뀌니까 헛것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시달리다 보니 헛것을 보고 또 혼자 이상한 냄새도 맡아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장면을 통해서 제게는 지금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냐면 이 땅에 어떤 민족과 지역이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으면 복음 가진 교회가 없으면 흑암에 장악된다는 그 영적인 세계 사탄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흑암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 그리고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교회가 항상 깨어있다면 집 가진 게 두고 보든 말든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고 무너지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제 나름대로 늘 듣던 하나님의 이유와 소원이 그 현장을 통해 말씀이 확인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캠프할 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어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분명히요 살아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로 순서를 바꾸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 성취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이 연결되어 지십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에 관한 계획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말씀 사역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노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에 관한 계획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도
렘넌트 7명처럼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격변기, 과도기라는 말 아십니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 또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하는 시기를 격변기, 과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격변기에 있는 시간표라는 사실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어도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다가옵니까? 2030년에서 2080년, 2030, 2080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 2080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표적으로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잖아요. 우주시대, 또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거는 선택한 이유는요, 이 영상이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금은 연출되었지만 이 영상이 6년 전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나왔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우리나라 회사죠, 로봇 회사죠, 아틀라스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시대란 신인류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와 후대의 후대들은요, 정말 세 가지 인류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 인류란 여러분처럼 저처럼 전통 인류, 그리고 초인,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렇게 세 인류가 공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는 최고치를 찍고 난 뒤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는 80억이 살도록, 90억이 살도록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의 일상에 로봇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피폐해지기보다는 메타버스라는 초월 시대로 인해서 가상현실의 어떤 사실성이, 가상현실의 어떤 사실성이 우리 인류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락이나 게임에서 만나는 가상현실이 사실 엄청나게 막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선택한 대안현실, 대안현실을 더 추종하게 된다면, 그 인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인류가 얼마나 피폐할지 학자들이 두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금 우리가 그냥 격변기, 과도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격변기, 영적 과도기라는 시대 흐름을 보는 그 통찰력이 없으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이 자칫 우리 당대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3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 세 가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국에 계신 강창남 장로님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분이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말하잖아요. 제가 성당도 파도 꼭에 갈대야 우루,
골목 세 번째 집. 그런데 우리 강창남 장로님이 갈대아우르, 파도국의 갈대아우르 골목 두 번째 집에 살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반가운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불신 여섯 가지 상태, 그로 인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점술 문화, 사도행전 16장 귀신 문화,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에 잡혀 살았던 그 과거가 옛날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분을 만나니까 야, 이 복음의 향기가 막 밀려오는 게 왜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옛 전우를 만난 것처럼 참 반갑더라고. 그래서 덕성반점 아십니까? 월배수퍼, 반장집 아저씨, 참기름집 막 말했는데 제만큼 반가워는 하지 않더라고요. 혼자 반가워갖고 막 한 것 같더라고요.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 3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시작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정체성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와 내게 감동으로 오는 레마와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케르그마를 근거로 미래 재앙시대 앞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에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우리가 정말 현장을 알면 전도와 선교는요 이 시대 복음 회복이라는 나의 천명이 되고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되고 부르심에 반응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가 나의 천명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에스라의 후유증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에 나오는 학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에스라 아시죠? 우리는 성경 인물을 볼 때 한 채널만 보게 되면 자칫 성경 인물을 위인화시키고 또 영웅시화하게 됩니다. 다윗을 한 채널만 보지 말고요. 다윗 또한 창세기 3장 출신 인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한 채널로만 보지 말고 물론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각종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한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학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요. 70년 후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이 지난 후에 바사에서 태어난 이민 4세대쯤 되는 에스라가 그동안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에스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을 강제 이혼시키고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 자기 나라로 강제로 추방해버립니다. 스가랴서 10장 44절에 이 사항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 그 아내들을 다 자녀들을 다 자기 나라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그때부터 혼혈이라고 봐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모세도 미대한 여인 십보라와 결혼하였고요. 또 그 후에는 아프리카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살몬과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였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결혼 개혁 뒤에 등장하는 말라기 선지자는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엄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외면하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라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히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방 백성을 향한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이후 나타나게 되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잃어버리고 혈통만 주장하는 유대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개처럼 여기고 이방 선교하는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에스라 이후의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에스라의 과격한 종교개혁과 과격한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결국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후대 멸망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물론 잘못된 자범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범죄를 명분 삼아 과격한 종교개혁 과격한 종교심으로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후퇴시키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막기 위한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사단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봐도요 명분이 다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킬 때도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도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어떤 무엇인가 명분을 만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후퇴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정말 선명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모으고 해서 축약해보면 하나님 나라와 공중건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진리 싸움 그 한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 진리 싸움,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란 훤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고 교회와 우리 후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영적 싸움, 진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와 사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자범죄에 잡혀서 과격한 종교개혁에, 자범죄에 잡혀서 과격한 종교심에, 에스라와 같은 잘못된 정체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통찰력이 있으면 777 메시지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 또 문제와 사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면 777 메시지는 신경질이 아니라 미래와 교회와 후대를 놓고 도전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토요 핵심 산업 선교 메시지 들으면 신경질 난대요. 강의하다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신경질 나십니까? 777 메시지는 도전입니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다가옵니까? 2030, 2080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 2080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 시대고요. 신인류 시대고요. 메타버스 시대, 초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라는 그 재앙 시대 앞에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가지고 아이고 응답받자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야 할, 미리 가지고 가야 할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렘넌트 일곱 명을 비롯한 히브리서 11장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바울 팀의 인생 스토리를 축약한 것이 777입니다. 제 첫째, 둘째는 이제 본부에서 운영하는 RLS 다니고 있습니다. 저 함양에. 그리고 제 셋째, 넷째는 스미스쿨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사당동 총회신학교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전도의 하버드대, 우리끼리 말을 하죠, RTS를 나왔고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제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차 안에서 이 말씀들만 묵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자존심이 조금 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부부가 붙잡은 인생 선구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제 첫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 선구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 둘째를 붙잡고 제 둘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 선구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 한자로 주역이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셋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 성구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손에 내 손 안에 숨기시고 너를 화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영광의 빛,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고요. 또 넷째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름 참 잘 되었다, 그래 막 사단 마귀나 막 다스려 담아보라 그 다스리가 아니고요. 다스림, 그 다스림도 이제 회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 성구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명을 다 끄면 안 보이죠. 계속 조금은 보인다. 커튼을 다 가리면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지 빛이 없이는 우리의 눈은 직접 사물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나를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주 전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죠.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세례교인 출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세례교인 출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한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그 한 영혼 보면서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요. 또 한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하여 서러지리라. 여기에 우리는 한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가 얇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두꺼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니, 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가 두껍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얇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라는 현장을 알고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 재앙시대 앞에 내 안에 있는 종교심 버리고 777이라는 미리 응답에 도전함으로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사명이 통함으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선지자의 학자의 잘못된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 구원과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교회의 정체성, 미래 재앙시대 막을 정확한 복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과 5천 종족에 정확한 복음으로 전도 선교하는 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명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위에 흩어져 있는 지교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